안녕하세요. 영화 필사의 추격에서 주림팡 역할을 맡은 배우 윤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물론 항상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구니스이긴 하지만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번엔 다른 영화를 준비해왔어요. 짐 캐리와 케이트 윈슬렛이 나오는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그 영화는 사랑의 아픔을 잊으려 하는 그 연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랑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이야기고 너무나 아픈 기억을 진짜 우리가 잊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잊어야 되는 순간이 오면은 정말 잊고 싶지 않잖아요. 그 모순을 정말 잘 표현한 것 같고 참 아프면서도 또 짐 캐리와 그 케이트 윈슬렛 그 두 배우의 연기에 또 푹 빠져서 보게 되고 미셸 공드리 감독님의 그 천재적인 연출, 가상의 세계, 그 꿈속에서 벌어지는 그 이야기들이 정말 공감이 되면서 지금도 항상 어떤 순간이 되고 이렇게 잠깐 제가 막 아픈 기억이 떠오를 때면 아니면 아련한 무언가 떠오를 때면 그 영화가 참 많이 기억에 나요. 두 번째 인생 영화는 도니 브레스코라는 영화예요. 알파치노와 조니 뎁이 열연을 했죠. 두 배우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대가 됐던 작품이고요. 어떤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연기를 푹 빠져서 이렇게 보게 됐었는데요. 스포일러가 될까봐 말씀을 좀 아끼고 싶지만 맨 마지막 그 혼자 남은 알파치노의 그 연기가 지금도 너무 아련하게 남고 참 슬펐어요. 갱스터 무비에서도 이런 어떤 브로맨스가 느껴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물론 참 멋진 영화들이 많지만 특히나 그 알파치노의 그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는 그 눈빛에서 보여지는 연기 그리고 그 캐릭터들의 케미스트리 그런 게 정말 잘 만들어진 영화였다고 생각하고 명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세 번째는요. 2층의 악당이라는 영화예요. 제가 요즘 한석규 선배님하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선배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떠올랐는지도 모르겠어요. 참 많은 한국 영화들이 있고 그 중에 또 코미디 영화도 많지만 저는 2층의 악당이라는 영화를 개인적으로 코미디 영화 중에 제일 재밌게 봤던 한국 영화 중에 제일 코미디에서는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그 한석규 선배님과 김희수 선배님이 너무 재미있었죠. 그 한석규 선배님이 그 지하를 몰래 숨어 들어갔다가 갇히게 돼서 한 이틀을 거기서 이제 쫄쫄 굶다가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다시 숨어 들어가게 되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엄마 손파이 껍데기 냄새를 맡으면서 그 버티는 장면이 있는데 이렇게 그 절절하게 코믹 연기를 할 수 있는 배우가 과연 누가 있을까 할 정도로 대체 불가한 연기를 봤던 것 같고 너무나 제가 이렇게 사랑하는 영화입니다. 2층의 악당. 못 보셨던 분들은 한 번씩 꼭 봤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영화는요.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예요. 물론 원작도 있지만 제가 추천하는 영화는 한국에서 만든 완벽한 타인이고요. 물론 제가 출연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저의 어떻게 보면 출세작이기 때문이기도 한데 앞서 말씀드린 2층의 악당과는 다른 굉장히 스릴감 넘치는 가운데 정말 말 그대로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말이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누구나 그런 곤란한 상황이 있지만 그 곤란한 상황을 되게 가까이서 보면은 크게 공감을 하면서도 멀리서 봤을 때는 이게 전부 다 우스꽝스러운 소동이라는 그런 메시지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내면에는 정말 다양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를 한 공간 안에서 연극처럼 이렇게 풀어낸 그 연출력이라든지 내용이 너무나 재미있고 배우들의 열연이 참, 네, 참 기가 막히다. 그때그때마다 참 좋은 영화들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근래에도 좋은 영화들을 많이 봤지만 사람마다 자기가 가장 기억나는 순간에 기억나는 그 영화들이 그게 개개인의 가장 명작이지 않나 싶고 누구는 재밌게 봤고 누구는 또 그렇지 않게 봤을지 몰라도 재밌게 본 사람들의 기억은 참 소중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라는 개인한테 소중한 영화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어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누구에게나 소중한 영화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당신의 인생 영화가 될 필사의 추격이 8월 21일에 개봉합니다. 메가박스에서 만나요. 어서 오세요. 현장의 천재이자 시대의 사기꾼 김인혜. 뭐야? 또라이 형사 조수광. 중국 흑사의 마약 거물 주림팡. 세 사람이 제주도에 모이면서 이 사건이 시작돼. 레퍼런트가 대병대 출신이야 이씨. 나 보이스카. 범죄자 X만 보면 화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이번 작전은 시끌벅적하게 갈 거니까요.